안녕하세요. 하나로마입니다. 퓨리파이어부터 설명을 해드리면요. 제가 오늘 아침에 샤워를 하면서 이 욕실 바닥에 세 방울 정도 떨어뜨렸던 그런 오일이에요. 네, 퓨리파이의 향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향을 맞습니다. 제가 생각한 그 향 맞습니다. 네, 퓨리파이의 향은요. 양땡 캔들 다들 알고 계시죠? 양땡 캔들에 클린 코튼이라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인기 향이 있어요. 그 향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. 양땡 캔들의 클린 코튼 향은 인공적으로 합성된 향이잖아요. 그런데 이것은 식물로부터 추출한 천연 오일로 만들어낸 향이라는 거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? 천연 에센셜 오일만으로도 클린 코튼의 향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. 자, 우리 클린 코튼 하면 햇볕에 바짝 말린 빨래에서 나는 그 향긋한 향 다들 알고 계시죠? 그렇기 때문에 이 퓨리파이 오일은 뭔가 꿉꿉한 냄새가 난다든지 악취가 나는 장소에 몇 방울 떨어뜨려 주시면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. 그러니까 화장실은 가족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샤워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물기를 제거한다고 해도 물기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래서 저희 집처럼 이렇게 4명의 식구가 매일 샤워를 할 경우에는 그 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. 그래서 약간 좀 안 좋은 냄새가 난다 싶을 때는 이 퓨리파이 오일을 떨어뜨려 주셔서 이렇게 발향을 시켜주시면 굉장히 깨끗한 그런 향이 나는 욕실을 가지실 수 있어요. 퓨리파이 오일에는요. 레몬, 티트리, 시트로넬라 같은 오일이 들어있어요. 딱 이름만 들어도 세정효과가 굉장히 강력하고 방충효과가 있을 뿐더러 굉장히 상큼한 향을 지닌 그런 오일임을 아실 수 있겠죠. 이 퓨리파이 향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너무나 좋아하실 만한 그런 향이니까 기대하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지금까지 하나로마였습니다.